안녕하세요, 르보서기들 밀캣입니다. 밀크캣에서 이제 밀캣으로 좀 발음을 쉽게 제가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밀크캣도 좋고요. 근데 밀캣으로 앞으로 저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칭 까마귀족의 수장인 저 밀캣이 간만에 귀걸이 액세서리 하울을 가져왔는데요.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지금 두 달에 한번 정도 액세서리 하울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조금 텀이 긴것 같아서 수량이 어떻게 되든 그냥 한 달에 한번 정도? 제가 너무 바쁘면 한달반 정도 해가지고 액세서리 하울을 조금 더 짧은 주기로 가져오려고 해요. 네. 자, 오늘의 지름. 저의 액세서리 편력을 알려드리자면은 진짜 많은 곳에서 구매를 해봤지만 이제 너무 많이 사서 제 취향인 곳만 사게 되고 그래서 화려한 곳 취향 하나 그다음에 그냥 약간 고급진 자리 같은데 이제 할 적당한 액세서리 하나 이렇게 해서 미니프랑하고 블링스타에서만 제가 구매를 협찬 아니에요. 구매를 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제가 인증도 인스타에 종종 계속 하고 있죠. 오죽하면은 그러니까 절대 광고 뒷광고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외에 되게 많은 곳들 저 구매해봤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 맞이하면서 중국산이 너무 많아져서 더 몸살이는 거 있어요, 소비에. 그래서 더못 뒤지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자, 오늘의 지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 제품인데요. 트리플로 로즈 샤인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톤이 아쉽게도 단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다른 곳에서는 벌써 스톤이 다 없어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구매하신 분들은 여러분은 이제 단종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쩔겠죠? 자, 아무튼 이 라인에서 이 컬러. 제가 이 컬러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구매를 안 해봤다가 이 트리플에서는 하나 정도는 있으면 너무 좋겠다. 좀 얌전할 때, 얌전한 옷 입을 때 너무 좋겠다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정말 너무 이뻐요. 푸른빛 반사 싹 들어가면서 정말 고급지게 이쁜 핑크이더라고요. 그다음 이두 개는 크리스타라고 문라이트인데요. 이 스와로프스키가 스톤 디자인이나 그 사이즈에 따라서 같은 문라이트이거나 같은 샤인이어도 약간 그 느낌이 달라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문라이트도 약간 그런가 싶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문라이트보다는 저는 그냥 크리스탈이 훨씬 제 취향이에요. 전 또렷한 걸 좋아해가지고 딱 보기에 크리스탈이 되게 빡세게 또렷하게 빡 빛나는데 문라이트는 그 또렷함에다가 약간 안개가 살짝 낀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더 고급스러운데 그만큼 부담감이 덜한 게 문라이트예요. 그래서 화려한 게잘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문라이트 스톤을 정말 많이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더잘 어울려가지고 화려한 걸 좋아하지만 화려한 게잘안 어울려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 공략해 보세요. 특히 여쿨분들 중에서 너무 화려한 크리스탈 하면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문라이트 하면은 아 자기 너무 잘 어울린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룩스컬러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여쿨 중에서 진주가 안 어울린다고 말했던 여쿨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문라이트 진짜 핵강추. 착용해 보았어요. 이쪽이 크리스탈이고요. 이쪽은 로즈샤인 맞나? 요건데요. 확실히 핑크색인 요 아이는 딱 봤을 때 아, 튄다란 느낌은 전혀 안 들지만 볼수록 매력 있어요.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이 나니까 저거 스톤 뭐지? 계속 보게 되는 매력이 있고 이 블루굿이랑은 잘 어울리진 않아요. 대신에 밝은 회색이나 아이보리, 화이트나 핑크색 요런 애들하고 되게 잘 어울릴 컬러이기 때문에 그런 좀 밝은 옷 입으시는 분들에 대해 추천하고요.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또렷하기 때문에 파란색하고도 되게 매치도가 좋아요. 귀걸이가 또렷하면 옷도 또렷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물론 모든 귀걸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요 아이들은 그렇단 소리예요. 딱 정면에 봐도 여기보단 여기가 조금 더 제가 잘 어울리긴 하죠. 근데 이것도 너무 이쁘다. 얌전 떨어야 되는 자리 갈때 그때 할것 같아요. 근데 데일리는 요거. 그 다음은 요거 세 개입니다. 이쁘죠? 제가 원래 고리형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얘는 또 뭔가 묘하게 이런 타원으로 된건안 사봐가지고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핑계가 하나씩 다 있죠. 먼저 요거는 파샤인데요. 파샤 진짜 이쁘죠? 근데 파샤도 곧 단종될 예정이고 단종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아직 지금 미니프랑이 있다면 구매를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파샤도 스톤마다 약간씩 느낌이 달라요. 근데 타원형 스톤이 유독 제일 이쁜 느낌이어가지고 파샤 마니아들은 진짜 알것 같아요. 진짜 고급지고 완벽해. 이 타원이. 정말 이건 파샤 마니아들은 안 사면 바보였어.
그다음에 다른 건 문라이트인데요. 요게 또 의외로 문라이트가 굉장히 고급지고 예뻐가지고 다른 걸 할까 하다가 문라이트를 선택했는데 얘도 후회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얘도 단종되고 있는 블랙 파티나예요. 블랙 파티나 진짜 이쁘죠. 안에 듬성듬성 약간 뭔가 이렇게 힙보이면서 더티하면서 그러면서 번쩍거리면서 예뻐가지고 블랙 파티나도 한 고급 하는데 이 포스트를 실버 포스트 하신 거 너무 매치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 이쁘더라고요. 제가 왜 고리형을 그렇게 안 좋아하냐면은 고리형을 가지고 있는 걸 거의 다 잊어먹었어요. 한쪽씩. 약간 도리도리하면서 뿅 하고 빠졌어가지고 정신 차려보면 한쪽이 없어져가지고 고리형을 선호를 안 하는데 얘는 무거워서 안 빠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이쁘다. 자, 여기 파샤인데 파샤를 제가 좋아는 하는데 많이는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흑발이다 보니까 파샤를 하면은 파샤도 조금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티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안 샀지만 이거는 정말 너무 고급지고 이쁘다. 그 다음에 블랙 파티나인데요. 블랙 파티나가 파샤보단 조금 더 영롱하게 빛나는 느낌인데 얘도 제가 흑발인데 얘도 좀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티는 안 나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괜찮지 않나요? 둘 다? 아 근데 블랙 파티나가 조금 더 심플하긴 하다. 파샤는 오색 빛깔이 나니까 이건 블랙 룩이랑 정말 이쁠 것 같고 의외로 블랙 파티나가 블랙 룩보다는 화이트 룩이랑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밝은 앙고라 니트 이런 거랑 얘가 더 매치도가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따로 이 물방울 모양에도 구매해서 세트로 이렇게 구성을 해본 거예요. 물방울 레드. 이 레드 너무 이쁘죠? 겨울이 되면은 그렇게 레드가 땡기더라. 이 팔찌가 좋은 게 혼자 낄 수 있도록 좀 디자인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늘리면은 혼자 끼고 뺄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 너무 좋아. 늘어나 알아서. 이게 팔찌고 이게 귀걸이입니다. 귀걸이만 있으니까 딱 얼굴에서도 말할 때 여기만 집중이 되는데 이제 목걸이까지 있으면 좀 너무 화려한데 팔찌에만 또 있으니까 얘 되게 세트로 꾸몄네, 적당히 꾸몄네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귀걸이랑 팔찌 조합 강추드립니다. 저같이 흑발이거나 머리 어두우신 분들은 레드 귀걸이 진짜 필수. 그 다음 똑같은 세트인데 색깔만 다른 거는 이겁니다. 블랙 파티나예요. 블랙 파티나도 팔찌랑 귀걸이 이렇게 같이 했거든요. 요거는 조금 더 정적인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올블랙 룩 입을 때 그때 해보려고요. 그 다음은 요거 두 개를 지른 화이트 파티나 초커입니다. 화파가 지금 다 단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못 구하는 스톤도 있어요. 디자인이. 그래서 이제는 이 물방울 모양 화이트 파티나 이제 못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커를 딱 근데 파시길래 바로 얘도 냅다 질렀죠. 얘도 이렇게 목 늘어나게 할 수 있는 거 있어서 너무 좋고 착용해 볼게요. 조금 길다. 초커치곤 되게 기네요. 약간 땅부자 같은데? 돈 많아 보이잖아. 사실 액세서리 진주를 그렇게 많이 구매하지 않았는데 이건 진짜 화파 때문에 구매했다. 너무 이쁜데? 되게 고급진 느낌 나고 너무 좋다. 어머 이거 안 산 사람 진짜 땅치고 후회하겠다. 그죠? 약 올리기. 그지? 자, 이제는 블링스타 제품들인데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다 소개 안 하고 다음 영상에 또 구매한 걸 소개를 할 예정이에요. 오늘 다 소개하지 않아도 화려한 거 많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약간 데일리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세 개 달린 거 미니프랑 있는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블링스타에 있는 요 세 개는 약간 이렇게 틀어졌어요, 각도가. 이렇게 마름모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정방향과 약간의 마름모 방향은 느낌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구매를 해봤는데요. 느낌 근데 다르긴 해. 변명을 좀 해보자면은 이 정방향은 조금 더 단정하거든요. 약간 포멀한 느낌인데 이 살짝 마름모 모양으로 딱 각도가 틀어진 거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변명 중. 같은 스톤이거든요. 방향만 다르거든. 그런데 느낌이 정말 다르다고. 그래서 이것도 구매했다고요. 짠! 요런 느낌입니다. 그죠? 아까 걔랑 조금 느낌 다르죠?
혼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느낌 다르다니까. 그리고 블링스타는 조금 더 뒷포스트가 가벼워가지고 귀가 얇으신 분들은 이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너무 화려한 건 안 어울려요 하시는 분들은 이 디자인 컬러별로 겟하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블링스타에서 뭔가 처음 보는 디자인이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톤으로만 구매를 해봤는데요. 수알이 왜 단종시킨지 아직도 정말 지금 이 순간도 이해가 안 가는 라이트 사파이어 쉬머입니다. 아, 내가 자꾸 쉬머를 샤인이라고 말을 하더라고. 너무 빛나서 그런가 봐. 정말 스톤 이쁘죠? 이거 너무 이쁜데 이거를 왜 단종을 시키는 거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거 말고 다른 쓸데없는 컬러들 좀 단종시키지. 격분. 일단 착용하면 이런 느낌이 나는 아이인데요. 셔츠에 슬랙스 많이 입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세미 정장 느낌으로 댄디하게 입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샤랄라한 애들하고도 이쁠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얘가 되게 멋있는 아이라서 멋있는 옷 스타일하고 같이 매치하는 걸 좀 더 추천합니다. 아무튼 이런 느낌이라는 거. 이거는 난 딱 하나면 되는 것 같아. 전 좀 더 화려한 게 좋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제품 바로 이건데요. 요 삼각형 모양을 블링스타 사장님께서 직구로 진짜 외국에서부터 스톤을 공수를 해와가지고 그래서 만든 건데 요거는 가격이 좀 있어도 내가 진짜 하나는 무조건 겟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했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화이트 파티나가 요 세모 모양은 약간 패턴이 다른 거랑 느낌 또 달라. 조금 더 또렷해가지고 되게 색다른데? 라는 느낌이 또 들었어요. 너무 이뻐. 어머. 나 이거 너무 너무 이쁘다. 완전 썩 데일리. 정말 이쁘죠? 이렇게 이쁠 일이야? 이 삼각형이? 겨우 삼각형인데? 사이즈 너무 마음에 들어. 사실 내가 요 작은 사이즈도 옛날에 샀잖아요. 그거 데일리로 잘 끼고 있긴 한데 좀 작아서 아쉬웠어. 난 딱 이 사이즈가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역시 크고 단단하고 아름다운 게 최고예요. 그치, 크고 단단해야지. 단단하잖아. 나 다른 말 아니야. 그치? 알죠? 그 다음에는 요 디자인인데요. 정말 샹들리에 같이 이쁘죠? 진짜 이뻐. 진짜 화려한 거 좋아하는 사람 이거 안 사면 바보인데 제가 이거는 네 가지 컬러를 샀어요. 정말 이 빨간색 너무 황홀하게 이쁘지 않아요? 푸른빛도 싹 돌면서 완벽하지 않아 정말? 그 다음에 당연히 구매해야 하는 나의 화이트 파티나. 아, 진짜 화파의 AB 크리스탈 조합이라니 정말 이거는 최고다 최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약간 뱀파이어 느낌 나죠. 블랙 파티나랑 아래 버건디 컬러의 이런 스톤을 같이 해가지고 이것도 너무 이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내 사랑 사파이어 쉬머까지. 진짜 라이트 사파이어 쉬머는 이거는 파랑색 초돌이면 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밖에가 짧고 안쪽이 긴 게 패턴이 이쁘더라고요. 밖에서 안으로 싹 이게 길어지게. 그 한서은아 씨 요즘 그 술꾼 도시 여자들 인생기 있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귀걸이 넣어 이런 느낌이야. 지금 마음속에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오늘 지금 새벽 2시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그 텐션까지 못 올라가고 있다 지금. 그리고 밖에 가족들 자고 있어가지고 뭐야? 올라갈 뻔했네 그 텐션까지. 어머 너무 이쁘잖아. 요게 이제 라이트 사파이어 슈모고요. 지금 옷이 블루라서 좀 잘 어울리죠? 그리고 여기는 빨간색. 근데 확실히 나는 블루긴 하다. 그냥 딱 봐도 이쪽이 조금 더 매치도가 좋긴 해. 요 귀걸이가 굉장히 화려하다 보니까 옷도 되게 센 아이템하고 같이 매치를 해야 돼요. 절대 맨투맨 그냥 니트 이런 거랑 매치하면 매치도가 떨어지죠. 지금 이 옷이랑도 그 매치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화려한 거 살 때는 정말 소장용으로 사시던가 아니면 할 거면은 정말 잘 코디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귀걸이 디자인은 제가 산 블링스타 중에서 제일 화려하면서도 데일리로 끼기 제일 좋은 디자인 아닌가 싶은 그런 아이라서 그래서 제가 6개를 잠이 확 달아나요. 6개 컬러를 구매를 해버렸더라고요. 바로 요 디자인인데요. 중간에 이렇게 다른 언밸런스한 게 딱 박혀있으면서 원형의 스왈롭스키들이 이렇게 달려있어가지고 너무 이쁜 거예요. 데일리로도 진짜 잘 꼈던 것 같은데 먼저 어떤 컬러를 구매했냐면은 바로 요 화이트 파티나 화파 진짜 이쁘죠. 아 진짜 미쳐나 뭐지. 화파를 왜 단종시켜. 다들 얘기하지만 정말 생질나네. 그 다음에 크리스탈. 크리스탈도 너무 깔끔하게 예뻐가지고 얘도 진짜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깔끔하게 청량하게 예쁘죠. 그 다음에 나 에이비유. 난 정말 어디서든 튀고 어디서든 정말 겁나 튈 것이다 하면 에이비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녹색의 매력이 있는 파라다이스 샤인. 와, 이 파샤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나 이거 혹시나 약간 똥파리 느낌 날까 했는데 진짜 사길 잘했어. 너무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나의 최애 라이트 사파이어 쉬머. 이거 너무 파란색 이쁘지 않아요? 진짜 이 빛나는 거 봐. 너무 좋아. 그리고 요건 제가 주문 제작을 해서 만든 것 같아요. 사장님한테 요 레드, 요 디자인으로 레드를 너무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제 기억으론 요걸 주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핑크 딱 같이 껴주셨는데 진짜 예쁘죠? 얘를 내가 뭐랑 또 코디를 해야 될까? 뇌풀 가동 중. 얘를 뭐랑 해야 될까? 아, 진짜 예쁘다 이거. 이거 약간 진짜 약간 핏된 거랑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귀여워. 얘보다 얘 보니까 귀여워. 분명 화려하긴 화려한 아이인데요. 아, 얘는 진짜 광범위하다. 얘는 뭐랑 입어야 될까 좀 고민 많이 하는데 얘는 사이즈도 적당하다 보니까 아, 뭐 어떤 거랑 괜찮겠네 하고 따닥따닥 생각이 돼요. 그래서 화파보다는 좀 데일리로 잘 응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다른 스톤들을 구매하는 걸 추천합니다. 아, 그 다음에 요게 AB고 요게 사파이어 쉬머인데요. 느낌이 살짝 달라요. AB는 확실히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빛난다, 나 정말 화려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얘도 코디를 되게 잘해야 되는 아이 중 하나예요. 너무 세니까. 그런데 라이트 사파이어 쉬머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젠틀하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입은 이 파란색 니트랑도 되게 썩 잘 어울리거든요. 옷이 화려한 게 없으면은 귀걸이 화려한 거는 조금 소장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런 거 늘 유념하세요. 그 다음에 이쪽이 파라다이스 샤인인데요. 진짜 파샤가 아 얘는 진짜 직접 봐야 돼. 정말 이뻐요. 사이암 쉬머였나? 아무튼 하, 얘 진짜 이쁘다. 아 요건 정말 섹시하다. 이 레드는 진짜 치명적이고 요거는 뭔가 되게 뭐라지? 아, 정말 요정 같은 애야. 되게 컬러감 엘프 같아. 너무 이뻐. 어 얘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다음 제품 바로 요건데요. 물방울 아래 엄청 크죠? 화이트 파티나를 구매했는데 이건 두 개 구매했어요. 이거 이제 이후로 못 만난다 그래가지고 만약 남았다면 여러분 이거 빨리 겟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짠! 같은 디자인인데 할로윈 에디션으로 나온 거예요. 블링스타에서. 이것도 너무 예쁘죠? 진짜 이 블랙 앤 레드 조합 어쩔 거야. 너무 간지나지 않아요? 이게 화이트 파티나 착용한 거고 요거는 그 할로윈 에디션 한정판 나온 거 착용한 건데 튀는 건 어쩔 수 없이 여기가 좀 더 밝으니까 많이 튀죠. 아, 나 이거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무게감은 조금 있는 편이긴 해요. 한 3, 4시간 하면 많이 아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도 촬영용으로 주로 많이 쓸 것 같아요. 요거는 진짜 예쁘죠? 이거 사실 가격이 좀 나가서 왜냐면 스톤이 너무 크니까 고민을 했는데 고민하면 안 돼. 그 다음 디자인은 바로 요건데 진짜 길죠. 제 얼굴이랑 비교해도 엄청 긴 거 보이죠. 이걸 또 할로윈 에디션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조합 봐봐. 안 살 수가 없잖아. 레드 앤 블랙에 크리스탈에 이제 그레이까지 싹 들어가 있어서 최고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끼면 이렇게 약간 쇄골에 닿거든요. 저는 진짜 예쁘죠? 이거는 루즈해가지고 무조건 블랙이랑 같이 해야 돼. 블랙이랑 싹 하면서 진짜 완전 흑간지 나는 그런 진짜 느낌. 어, 너무 너무 잘 어울린다 나 이거. 예쁜 척. 어울리는 척. 어, 어울려. 아 진짜 블링스타 미쳤나봐.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거 할로윈인데 딱 갑자기 에디션 장난했나? 기억 안 나는데 할로윈 에디션 딱 하는데 요걸 너무 미치게 뽑아가지고 제가 한 개값 빼고 다 샀어요. 지금 할로윈 에디션을. 그 다음엔 요건데요. 요거 약간 로코코 화려한 그런 시대의 옷이 생각나는 아이죠. 딱 보자마자 뱀파이어. 이게 뱀파이어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이 조합 미쳤나봐. 진짜 사장님 대박이야. 이건 진짜 예술 작품 아닙니까? 조합 너무 대박이에요, 진짜. 요거 안 산 까마귀 없겠지, 설마. 그치? 내 까마귀들은 이거 안 샀을 리가 없어. 샀어야 해. 나 지금 약간 30% 졸리거든요.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졸린 적이 없었는데 진짜 몸이 안 좋긴 하구나. 근데 그러면서도 다른 깨어있는 뇌가 지금 너무 행복해. 약간 나 살짝 비몽사몽이에요, 지금. 아, 컨디션 조절해야 되는데 투잡하는 게 진짜 힘드네요. 나 이것도 잘 어울리지. 역시 나는 길고 커야 돼. 하나 더 살걸.
근데 그때 돈이 없었어. 지금도 없지만 그때 더 없어가지고 하나 더 살걸. 이번에는 요건데 십자가가 쫙 길게 있는 아이인데요. 아까 그 아이가 약간 여왕님이었다면 얘는 성녀님? 로판 덕후들은 이해할 거야. 그지? 내 설명 찰떡인 거 이해하지. 로판 19금 덕후들. 아 정말. 아, 리디우스 19금 이거 진짜 나 진짜 언제 하냐. 이거 언제 다루냐. 이것도 너무 잘 어울린 맞겠다. 나 처맞겠다 나중에. 아유 계속 잘 어울린다니까. 아 근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내 블랙 간지나는 센 옷들이랑 같이 하면은 빛을 발할 것이다. 아 진짜 미쳤다. 어 너무 이뻐. 아 이것도 하나 더살 거야. 이거 너무 가벼워서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엔 요 3단, 요 3단도 너무 귀엽게 나왔죠. 약간 화려한 거잘 못하고 다니실 분들은 이걸 아마 구매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앙증맞지 않아? 앞에 애들 보니까 얘 너무 귀엽다 정말. 앞에 뭐얘 보니까 너무 너무 데일리야. 깜찍해. 아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작으니까 할로윈 굳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하기 좋아요. 진짜 사실 제일 돈값 하는 귀걸이는 이런 귀걸이긴 해. 특별한 옷에만 어울리는 귀걸이보단 이런 게 좋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뭐다 취향이니까 우리 이런 걸로 다 힐링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 다음에 봐 요건데 우리 보석이들 내가 요거 너무 좋아한 거 알죠? 이거 타원형 저희 너무 좋아해서 몇개 빼고 진짜 색깔 다 샀을 정도인데 이걸 또 할로윈으로 만들어가지고 구매를 안할 수가 없었슈. 진짜 이거는 그 만드신 그 거래처라 해야 되나? 정말 잘 뽑으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거 타원형 안 사면 바보야. 이제 다른 색깔들도 사야 돼. 썹 데일리 전혀 안 과하죠. 봐봐 이게 너무 좋은 게 적당히 조금 화려하고 과하지가 않아서 매치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제가 그래서 이 타원 진짜 사랑하거든요. 내가 다른 것도 버릴 리 없지만 얘는 더 버릴 리가 없어요. 다음 귀걸이도 할로윈인데 이것도 진짜 귀엽죠. 데일리라서 사실 이건 조금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아니 그래도 할로윈인데 이거는 사야 되지 않을까 하고 구매를 해봤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제가 ENTJ잖아요. 제가 말해놓고 지금 뭔 개헛소리야 지금. 이러고 있었는데 아 헛소리 죄송해요. 제가 귀걸이 하울 할 때는 그것도 지금 비몽사몽이어가지고 헛소리를 좀 했어요. 짠! 아이 진짜 가볍다. 너무 좋으면 약간 승질낸 타입.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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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워. 지금 낀 느낌이 전혀 안 나. 어떻게 이러지? 길이감 너무 적당해. 이거 완전 데일리. 내일 출근할 때 이거 끼고 갈까? 잔잔하면서 존재감 딱 있으면서 고급스러워서 니할거다해 그냥. 그 다음에는 요 녀석인데요. 제가 요거는 사실 고민을 조금 했어요. 왜냐면은 중간에 박혀있는 이 호박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아 저거 좀 애매한데 하지만 좀또 계속 보니까 얘가 매력이 있더라고요. 호박색이. 그래서 아 이런 색 조합 그래도 하나쯤 조금 약간 더티한 느낌이 또 많이 드는 아이니까 구매하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분 조금 이론 타당하지 않았어요? 아닌가? 정말 예쁘죠? 아, 쌉 데일리 진짜 그러니까 내 기준 데일리가 많아서 너무 좋아. 아 이것도 잘 샀다. 조합 뭐야 진짜. 아 근데 이거 진짜 다 하나하나 핸드메이드여가지고 저도 배송받는데 다 받는 데는 시간 꽤 걸렸거든요. 만족스러워. 그 기다린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아. 마지막은 요건데요. 요건 개인적으로 조금 아래가 아쉬워. 이게 아래가 이제 사진상으로는 레드인 줄 알았는데 받아보니까 홍시색인 거예요. 근데 저는 주황색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좀 아쉽다. 조합상 아 조금 더 레드였으면 더 이뻤을 텐데 하는데 이 스톤 자체가 레드가 다 이렇더라고. 스왈롭스키 각성해야 돼. 이런 노을색도 물론 이뻐. 진짜 이쁘긴 한데 완전 레드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얘도 착용을 하면은 마지막이니까 다 착용해 볼게요. 아 근데 아쉬워 진짜. 얘는 제가 흑발이라 이렇게 내리니까 정말 아래가 티가 안 나죠. 그래도 이쁘다. 아이 방향으로 보면 또 레드 같네. 아 근데 그래도 웜 레드긴 한데 아 진짜 오묘하다. 되게 그거 알죠? 피에다 물 타면 딱 이런 색깔 되는 거 모르나?
자, 오늘 귀걸이 하울 영상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우리 보석이들의 대리 만족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 달에 또 바로 가져와 보도록 할 거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적게는 10개, 많으면 20개 정도 내외로 해가지고 영상을 좀 빠른 템포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보석이분들도 많이 기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뭔가 너무 쌓이다 보니까 촬영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걸 언제 다 촬영, 언제 다 편집하자고 부정적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가져오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진짜 이게 다음 귀걸이야 여러분. 제가 왜 나눠서 찍으려는지 알겠죠? 이게 다음이야. 난 이거 또 나눌 거야.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그럼 안녕.